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계 잼버리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파행으로 얼룩진 잼버리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잼버리 대회로 정해봤습니다. 코리아 is open! 이 국제대회 열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식의 관심을 받은 거는 이례적인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는 처음이거든요. 정말 아연실색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요 근래 실망하고 대한민국의 이런 자존심과 자부심이 이렇게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 장면을 아마 이 잼버리 현장에서 본 거죠. 인상적인 장면들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게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잼버리 진행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저런 장면 하나는 그 화장실 변기를 닦고 있는 한덕수 총리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실은 총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것도 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직접 닦으면서 이걸 챙겨야 되는 이 지경까지 왔던 것이 그때까지의 잼버리 행사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뒤집어 얘기하면 또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직접 챙기니까 그 이후부터는 문제가 그래도 상당히 수습이 되고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었다. 저는 그 앞부분의 실패와 뒷부분의 성공적 수습을 저는 상징하는 장면으로 저는 한덕수 총리의 이 변기 닦는 사진을 좀 택해봤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님 그 도시락에 바나나 넣지 말라. 예. 껍데기 먹기면 사람 그 정도로 안전을 지금 우려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왜냐하면 모든 명령은 대통령이 갑자기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서 막 어느 순간에 내려보낼지를 모르니까 총리 입장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 변기를 닦으시거나 꼭 뭐 이제 볼 필요 없는 도시락에 반찬 들어가는 게 뭔지를 볼 시간을 확보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의 계속되는 결단 때문에 총리 역할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분명히 이제 책임의 시간이에요. 이번에 인상적인 장면은 덩굴 터널 그 그늘막을 제가 이제 인상 깊게 제가 본 건데. 이 잼버리에 참여하는 스카우터의 연령은 14살에서 17살까지 한참 정말 혈기 왕성한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기진맥진해가지고 덩굴 터널 그늘막에 저렇게 쓰러져 있다시피 한 그 모습 보고 이게 대한민국인가 저는 놀랐어요. 김승희 소장님께서 저렇게 혹독한 비판을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2017년 이 새만금 잼버리를 갖다가 유치를 하고 그러면 이 유치를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모든 집행의 책임은 전라북도가 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짚어볼게요. 일단 수석님 장면 하나 꼽아주시죠. 예, 저는 갑자기 이제 대통령실이 나서서 뭐 플랜 B를 직접 지시하는 뭐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제대로 될까? 라고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켜봤는데 그런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해서 그 야영지를 잼버리장을 탈출하는 그 버스의 행렬.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K-POP 공연을 하는데 하루에 전국에 모여드는 그 버스 대수가 1,400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간 버스도 그만큼 되겠죠. 탈출하기 위해서 막 그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대개 보면 대탈출 엑소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버스 행렬을 보고 야, 정말 엑소더스다. 예? 그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봤어요. 질서 있는 이동이잖아요. 아, 그렇게 됩니까? 저는 대통령 내외가 스카우트의 장문례를 받으면서 입장했던 장면, 개영식이 떠오릅니다.
장문예라고 하면 스카우트의 최고의 예우죠. 양쪽에 도열을 해서 45도로 이렇게 장문을 서로 들어서 그 아래로 지나가게 한 것이 이제 오신 분에 대한 최고의 예우인데 첫날 잘 될 것 같은 데는 보고를 받았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신 걸 거 아니에요? 생색은 다 내고 싶었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기니까 수습을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서 5년을 준비했는데 다 이거 문재인 정부 잘못이고 책임을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 떠밀었던 것. 전 이것이 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잼버리 대회가 열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네. 91년에. 예. 제가 그때 그 잼버리 대회를 아주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직접 참여를 예, 제가 하셨어요? 군대 생활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잼버리라는 게 예. 이게 이제 세계 3대 축제라는 게 올림픽, 그 다음에 월드컵, 그 다음에 이게 세계 청소년 문화 올림픽이라 그런 이 잼버리 스카우트 대회예요. 예. 그때 이제 그걸 성공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정부, 그리고 그때 강원도, 기업들, 모두 혼연일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심이 없었어요. 이번에 이 새만금 잼버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반드시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 또 우리 윤석열 정부 갈 거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관계자들 그 책임 소명 다 들어보고 잘못한 부분 처벌받아야 돼요. 30년 전에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렀던 대회인데 왜 이번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고성과 새만금의 차이는 뭐였는지. 아마 이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91년 고성 대회 이후에 이 두 번째로 잼버리를 유치한 우리나라가 세계 여섯 번째 나라예요. 예. 그리고 성공적으로 치렀던 경험이 있는데 왜 실패했을까. 우선 개최지가 고성은 숲이었죠. 숲이고 지금 잼버리는 이제 매립지였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데. 기본적인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단기간에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었던 온열, 폭염, 침수, 뭐 해충, 뭐 화장실, 샤워실 이런 문제들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실까지 이걸 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국무총리실에는 국무조정실장 등을 중심으로 하여튼 이 TF가 반드시 있어서 더구나 공동위원장이 지금 다섯 명이지 않습니까? 다섯 예.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섯 배로 그 어떤 집행력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5분의 1로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느슨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이러한 것들을 빨리 각 부처를 연계해서 돌릴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뭔가 중심 부서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대회를 너무 쉽게 봤거나 너무 우리가 자신감을 가졌거나 그리고 뭔가 잘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에서 저는 차이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잼버리의 부지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도 2만 평의 부지가 돼야 이상이 돼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새만금 부지 안에서도 충분하게 몇십 년 전에 이미 새만금 간척지를 갖다가 레저용으로 만든 그런 부지가 있어요. 이미 매립해놓은 그럼요. 거기에는 지금 농업용지였습니다. 이번에 잼버리 대회를 한 것은. 농업용지를 갖다 그나마 이낙연 총리가 또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가지고 이걸 막 급하게 메워요. 그러니 배수공사가 뭐가 될 거며 여기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수시설, 화장실시설, 뭐 급수대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건데 본질적으로 그 부지 선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간척의 이유는 간단해요. 그 간척을 하면 예산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예산지원을 받고 새만금 간척지 땅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SOC가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일단 예타 면제도 받고 했던 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큰 정치적 속셈이 이 사건을, 이 대회를 망쳤다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국뽕김에 떡 먹는다고 그랬네. 떡볶김에 떡 먹고 안 먹고. 국 먹고 안 먹고. 그러니까 이 잼버리 대회 치르면은 잼버리 대회 치는 그 쉽게 말하면 갯벌을 매립해서 그 매립을 새만금 이제 쉽게 말하면 사업 부지가 되는 거예요. 쭉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국무총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심지어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에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정부 이번 정부 포함해서 딱 두 번 열었어요. 지난 정부, 이번 정부 포함해서 야거부 장관 두 번 현지 방문을 했고요.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DNA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를 수습할 생각은 없고요. 문제가 생기면 자 누가 범인이냐? 자 범인 잡으러 가자. 누구를 구속하면 돼? 누구 감사하면 돼? 누구 수사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고민하는 정부가 되어야 하는데 사고가 나고 나면 누구를 범인으로 지목할 것인가만 고민하고 있으니
이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네. 김승희 소장의 상당히 좀 뭐 지능적인 그 분석과 또 앞으로 예측인데 이 본질적인 문제는 이 주최 측이 야영장 조성하는데 예산이 상당 부분 다 투입됐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죠. 어쨌든 개최지가 선정된 이후 이 준비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6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잼버리 대회를 둘러싼 논란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